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경기도 화성에 와 있습니다. 거의 평택에 가까운 그 아래쪽 화성에 와 있습니다. 함께 하고 계신 분은 본인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각자. 저는 최국현이라 합니다. 저는 김수옥 김할머니입니다. 섹소모리엔더의. 네네. 두 분은 부부시고요. 네. 원래 어떤 일 하셨죠? 군대 생활 40년 했어요. 군대 생활 40년. 해병대 40년.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흔적이 보이지만 예비역 대령이십니다. 연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간신히 먹고 살아요? 그냥 네, 먹고 살아요. 연금으로 거. 간신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색소폰 하신 지 몇 년 정도 됐었죠? 아, 저는 해수목으로 됐습니다. 한 27년. 27년 되셨고. 네, 오래됐어요. 자, 남편은 27년 됐고, 저는 됐고. 남편 따라다니면서 색소폰 랜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 강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회원님들 참 반갑습니다. 네. 그 정말 답이 아니야. 넌 왜 그런 거지? 아니, 3년 다녀야지. 넌 쓸데 없잖아. 자, 이거 편집 안 하고 내보내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지금 아니, 이런 거 좋아요. 접든 거지. 이거 재밌어요. 저는 랜드를 통해서요. 네.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네네. 색소폰을 처음 입문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색소폰 촬영을 합니다. 몇 년 했다고? 저는 2년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MC예요. 왜 게스트가 자꾸 MC 인내를 해서 제가 알아서 커트를 하고 네네네. 제가 알아서 편집하니까요. 질문을 한 번 해야지. 어떤 얘기를 하든 그냥 내두세요. 괜찮습니다. 정리가 안 되네, 저도. 일단 군 생활 하시다가 대령으로 전역하시고, 지금은 이제 화성 이 근교에서, 집 외에 따로 여기 공간에, 뭐 텃밭도 있으시고, 말도 두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면서 보니까. 그리고 아지트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셨는데. 네. 자, 여기 아지트 내부입니다. 아지트 내부를 제가 살짝 이렇게 각종 악기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현역 시절 사진, 또 색소폰 부는 모습, 그리고 말 타는 모습이 살짝 전시되어 있고, 드럼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색소폰, 뭐 하여튼 종류별로 어마어마하게 아지트가 잘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색소폰 하시니까 재밌습니까? 어떠세요? 가장 최선의 그 인생의 최선의 선택 같아요. 아, 인생에서 굉장히 잘한 선택 중에 하나다. 예, 예. 그 중에 정말 으뜸으로 속한다. 특히 네. 퇴직하고 나니까. 딱히 이렇게 좀 애매한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어떠십니까? 저는 색소폰을 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네. 네네. 행복합니까? 네네. 너무 짧네요, 갑자기. 아, 옆에서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너무 짧게 하시네요. 저는 색소폰을요. 네. 우리 색소폰 랜드를 통해서 네. 따라다니면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죠? 너무너무 네. 최고로 행복한 별로 어렵지 이거예요. 않습니다. 예, 예, 예. 부부가 같이 하니까 보기도 좋아 보이고 직접 이렇게 연주도 찍으시고 뒤에 뭐 블루스크린도 설치하셔가지고 영상 편집도 하시는 직접 하십니까? 네. 아, 직접? 영상은 오래됐어요. 영상은? 한 20년. 20년 정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잘 하시는군요. 보니까, 영어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생활이 좀 있으셨나요? 어때요? 많죠. 좀 살았어요. 그 군 생활 기간 동안에 외국에 네. 사셨구나. 이라크 전쟁 날 때도, 네. 요르단에서 3년을 근무하다 들어왔어요. 전쟁 중에. 예, 안 죽고 살아왔어요. 다행이네요. 네. 지금 색소폰 외에 드럼도 하시고, 어떤 악기를 뭐 하실 수 있는 악기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다 따지면 한 15가지 정도. 그 중에 색소폰 하시고 또 드럼 하시고. 클라리넷도 하시고. 트럼펫도 하시고. 트럼본도 있는데요. 유포니움. 트럼본, 유포니움. 플루트. 안 보이는 저 하모니카, 하모니카도 있고, 레코더. 레코더도 있고, 벌써 9가지면. 그냥 대충 읊어봐도 9가지가 넘네요. 그 다음에 또 저 플루겔혼. 플루겔혼도 하시고, 와우. 근데 색소폰을 하시면은 네네. 누구나 모든 악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보니까. 네네네. 예,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퇴직 이후에 이 색소폰이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뭐, 우리 그 친구들 보면 특히 할 일이 없어요. 퇴직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네, 좀 네, 일이 네. 애매한데. 네, 제가 뭐, 골프 치고 하다가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저 좀 걷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나는 항상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아 오히려 아파요. 적당하게 일거리도 있고. 일이 많죠. 네. 왜냐하면 이 악기를 다 해봐야 되니까. 아 네. 굳이 꼭 다 해봐야 되나요? 아 다는 못하고 네. 가끔씩 이제 랜덤으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잡는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너무 악기가 개수가 많으니까. 네. 근데 아침에 제가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남편분은 말 밥주로 일찍 먼저 오셨고 네. 또 사모님은 뒤늦게 이렇게 오시는 집에 살림 좀 하다가 아, 살림 하다가 네. 오시고 네. 와우 보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퇴직 이후의 삶을 아지트 하나 꾸며놓고 네. 연주도 하시고 말도 키우시면서 계속 운동도 하고 운동도 네.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운치 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 감사합니다. 퇴직을 하고 네. 너 취미생활로 뭐 할래 하면은 무조건 섹소폰을 해라라고 네네네. 권해 저는 무조건 섹소폰을 실전도 많이 권하고 네, 있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한테 하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섹소폰을 해보니까 육해 공군 해병대 토탈에서 우리 부부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아, 섹소폰을 하니까 퇴직하신 분들 중에 네네네 우리 생각에 현직에 있는 사람도 맞잖아. 나는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예예. 예. 그렇죠. 지금 행복하게 느끼면 되는 거죠. 네. 아, 중요하죠. 네. 옛날에 행복했다가 아니라 옛날에 고생 지금, 많았어요. 옛날에 고생 많았고. 많았죠. 근데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네. 근데 해병대 장교 출신이신데 이 섹소폰을 하면서 연관되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없고, 내가 하게 된 거는, 네. 내가 애가 많아요. 애가 넷인데, 애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 했어요. 아, 네. 자녀분 네 명이 다 악기를 네. 하나씩, 네. 각자. 그래가 이제, 피아노 둘째가 플루, 셋째가 클라이넷, 아들이 이제 엘토 섹스 했는데, 내가 이제 흉내에다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자녀 덕분에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하시게 됐군요. 섹소폰을 하면서, 뭐 다른 악기와 차이점이 있나요?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열매까지 악기를 다루실 네. 줄 아는데 난 색소폰이 이래서 좋다. 내가 많이 했으니까 제일 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애착이 제일 가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제일 잘하니까 이거를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했으니까 제일 잘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길게 했고 네. 잘하고 많이 다음에 했고. 내가 이거 가지고 그 내 얼굴을 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 해외 근무하면서. 아 해외 근무하면서. 네, 네. 아 군 시절 때도 이렇게 네, 계속 네, 색소폰 네. 하셨으니까. 뭐 잘은 못했지만은 대충. 대충. 어떤 색소폰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셨네요. 프랑스 항모가 들어왔을 때. 네. 거기서도 불른 적이 있고. 뭐 프랑스. 프랑스 항모 전단이 들어왔을 때. 네. 요르단에서. 네. 네네 요르단에서. 네, 아주 좋았어요. 그 지휘관이 하니까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었겠네요. 회에서 파티가 열리면은 네네. 색소폰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대사관제 그 저 뭐 파티하면 대사관 파티할 때도 또 색소폰 또 이렇게 또 한번 해주고 아 색소폰을 이 양반을 통해서 네.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대사 영사 다 배웠어요. 아 대사 영사 네. 이분들이 다 색소폰을 사서 해외에서 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정말 색소폰이라면은 최고예요. 색소폰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셨군요. 네. 정말 멋지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좋으니까 많이 전파했지. 전 다른 것보다 지금 두 분이 부부가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부부가 굉장히 행복하게 생활하시면서 여기 아지트 꾸면서 이렇게 음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해서 소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섹스폰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뭐 많이 있죠. 네, 하나만 소개한다면 짧게. 아천에서. 아, 네. 그걸 아까 내가 저 그 어디 그 모임에 가다가 뒤로 백하다가 터키 대사차를 뒤에 박았어요. 아, 그러니까 대사. 운전하다가 뒤에 터키 대사차를 박았는데 그게 그 덴트가 크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대사 아니까. 네. 내가 그 대사 관제에서 한번 불러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섹스폰으로 이미 서로 인연이 있으니까. 아니까. 네. 야 따가다 때리고 내려왔다고. 아. 따가다 때리고 내가 어디 알았더니 귓속에 대고
다음에 한 번 더 불러달래.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군요. 네. 어떻게 보면 서로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나라 행사에 와서 한 번 더 색소폰을 해줬으면 좋겠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다툴 수 있는 그렇지. 상황을 네. 색소폰으로 위기를 모면한 더 좋은 관계로 이렇게 좀 풀어진 네. 어떤 그런 상황이네요. 색소폰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사례네요. 네네. 어떻습니까? 두 분 앞으로의 뭐 특별한 계획 없으시겠지만 뭐 지금이 너무 좋으셔서 행복하시겠지만 또 앞으로 나는 그 이제 그 임프로바이제이션 아 즉흥 연주를 좀 하고 싶은 하고 싶은데 네. 그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네. 혼자 계속 이제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독학 가시니까 네, 좀 독학. 한계는 있지만 아, 그래도 네. 네. 또 어떻습니까? 저는 네. 이제 색소폰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몇 년 안 됐지만 잘 못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 잘하는 보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네네. 이 소리 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야 내가 공도, 골프도 잘 치지만, 남자 못지않게 제가 잘 치는데, 골프 가방은 다 곰팡이가 썰어 있고, 색소폰 하나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골프보다 색소폰 훨씬 더 좋으니까요. 제가 말도 잘 타요. 아, 네. 말 타는 것보다도, 승마보다도 색소폰이 최고예요. 아. 취미생활은. 예,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주로 색소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꽤 그렇죠? 많겠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색소폰으로 만난 인연들 또 이렇게 랜드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네. 뭐 같이 하는 사람들 만나고 네. 가끔 방문하기도 하고 내가 가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교류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부부가 색소폰 랜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알았지만 우리나라 안 가본 데 없어요. 전라도, 거제도, 뭐 저 강원도, 욕지도, 욕지도 우리나라의 그 랜드의 그 회원들끼리 모임을 그쪽에 가서 안 간 데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렇죠. 전국 방방곡곡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지역에 우리가 돈 없어 못 가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을 때 그 행복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하여튼 제가 봐도. 두 분이 참 멋지게 살고 있는 모습이 다른 분들도 보고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서울에서 갑자기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짧게 소개하고 우리 여기서 피자 먹기로 했어요. 이제 했는데 또 이런 일을 계기로 제가 색소폰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우리들의 이야기, 네. 색소폰을 하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공감되는 이야기,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서로 다루고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연주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추어들의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두 분 많이... 근데 대표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네네네. 색소폰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그랬지만 네.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사돈 둘이가 캐나다에 있는 사람 우리 사돈도 또 우리 막내 아들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이 양반을 통해서 색소폰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 잘해요. 아 색소폰을 시작하셨군요. 네네. 날 통해서 교회 가서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색소폰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전도사입니다. 색소폰 전도사입니다. 네네. 네. 네,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색소폰 전도사인 것을 네네. 만천하에 공표하노라.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It's a surprise. 갑자기 네. 오셔가지고 나 왜 오셨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 나는 참 재미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랬고 또 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색소폰 랜드 회원 여러분 열심히 취미생활 하세요. 많이 전도하시고 네. 네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의 정말 멋진 미래를 응원하겠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한 모습 남들이 봐도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느껴지는 행복한 모습을 계속 멋있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삶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